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23학 2012년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기빈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변화와 도전으로 이 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만들어가고 있는 2000시장 김경입니다. 오늘 이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28회 2012년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송석준 국회의원님, 김하신 시의원장님, 또 도의원님, 시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세 분의 전직 시장님과 기반 단체장님을 비롯한 내외 기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자랑스러운 이천에 선정되신 분들과 각 분야에서 신용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24만 2천 시민 한 분 한 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서로를 격려하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날입니다. 인성팔기 1년여를 되돌아보면 항상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고 다방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2022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됐던 이천시가 각고의 노력으로 교부단체로 올 초에 재지정되어 국도비 778억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저소득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해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월부터 경기도 의료이천병원에 소아 청소년과를 두고 야간 진료를 시작하였으며 4월부터는 창원 일리안병원에서도 남북번역 야간 진료를 전격 시행하여 시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24시간 아이돌 보호센터를 만들어 아이 키우기로 도시로의 기반을 닦아나가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편리한 도로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와현 풍계간 도로 확소형 공사를 완료하고 1중 대포간 329번이 지방되어 동지역 구간을 착공하였으며 상습 정체 구간인 이천 흥천간 장목 대포간 국지도 70호선 확보장 공사를 내년 초에 착공하는 등 촘촘한 도로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리지구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 35억 원의 동비를 확보하였으며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착공과 청년 일자리 카페 개설을 통해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빛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여러 중장기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천의 발전 가능성이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트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대한민국 노인복지대상에서 대상, 대한민국 범죄예방부문 최우수, 경인 히트상품, 시민소통분야에서 대상,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에서 2위, 시군구 원스톱 방문 민원처리 우수 수상 등 지난 1년간 45개 부문에서 발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제69회 경기도 체육대 종합 1위를 11년 만에 탈환하며 체육이 강한 도시, 건강한 도시 이천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저를 비롯한 1,300여 공직자는 새로운 이천, 함께하는 미래 건설에 온 힘을 쏟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신 덕분에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012 여러분, 이천시는 SK 하이닉스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정교운 농경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을 보유한 멋진 도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오시는 SK 하이닉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첨단 기업의 입주를 유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천시에 모든 역량을 쏟을 것입니다. 또한 3개 역세권 종합개발을 조기 추진하여 이천역은 상업도시로, 신눈도의 전역은 문화로, 구발역은 첨단산업 특화지역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설봉원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북하천 수변공원과 노성산 가족 산림 휴양시설, 효양, 우천, 오천, 백종문화공원 등 근린공원을 확충하고 도심숲과 가로수길을 조성하여 시민들께서 일상의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권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미래 농업 기반을 다져 농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건 물론 AI 기능이 탑재된 지능형 CCTV를 도입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를 예방하여 대한민국 대표 안전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겠습니다. ICT 교육 강화와 실질적인 교육금 지원 등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형 인재로 육성하고 학부모님의 부담을 덜어 행복한 교육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북권, 북부권의 복합문화스포츠센터와 증포동, 구바릉체육공원, 그리고 스포츠 콤플렉스 등을 조성하여 시민 여가 선영과 체육 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시민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인원 편의 증대, 어르신들의 건강, 돌봄, 일자리 등을 세심히 살펴 남녀노소 모두가 행복한 품격 있는 맞춤 복지도시로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생활을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이천 쌀문화 축제를 비롯한 4대 축제와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계절마다 곳곳에서 개최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거점을 개발하여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012 여러분, 손자병법에 이우위지, 이환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화를 극복해 기회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천시는 수도권 중첩 규제로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둘러싼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허물고 더욱 큰 성장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면 어떠한 시련과 도전에도 이천시는 더욱 큰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천에 산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방방곡곡 자랑할 수 있는 이천을 위해 저와 이천시 국민자는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다시 창조로 바꾸는 위대한 이천 시민 정신을 가슴에 품고 이천의 백년 대계를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 기반 시설을 중단 없이 착실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변화와 도전의 한가운데 서서 더 큰 성장을 위해 출발하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24만 2천 시민 여러분 모두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이천시민의 날을 온 시민들과 함께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올여름 폭염으로 많이 힘드셨죠. 그렇지만 이제 쾌적한 날씨, 또 맑은 하늘, 또 곡백합으로 이곳하는 수학의 대회를 맞이했습니다. 이 좋은 날에 오늘 이렇게 온 시민들께서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갖게 돼서 얼마나 기분이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함께 하지 못하셨지만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깨주신 내 기민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여름 밤에 그 설봉공원에서 별빛 축제 때 정말 가득 메운 그런 시민들을 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오신 건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표정 한 분 한 분의 표정이 너무나 밝고 우리 이천의 미래가 환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대표적으로 또 수상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모두가 수상을 하신 분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의 아름답고 멋진 이천을 만든 주역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저는 이천시를 통일해보자 그리고 상생과 조화해보자 하고 의정을 활동하면서 항상 지리전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제가 지리를 합니다. 바로 우리 이천시는 역사적으로 삼국 통일의 바로 터전이 됐던 곳이고 그리고 또 후삼국 통일에 기여를 했다고 해서 우리 이천이라는 지명까지 하사받은 그야말로 역사에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어주는 바로 통일의 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로부터 또 지금까지 가장 교통이 좋은 도시로서 팔도의 사람들과 국물이 교류하는 상생과 조화의 보장입니다. 바로 우리 이천시는 바로 토백이도 있지만 전국 각지에서 정말 미래의 꿈을 찾아서 그야말로 성공신화를 기획하고 또 구현해 나가는 저는 멋진 서로가 서로를 꿈을 키워주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 성공을 이뤄가는 그런 아름다운 저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다같이 우리 상생과 조화의 문장 이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다같이 마음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전에 김경희 시장께서 상세하게 우리 시정의 여러 모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김경희 시장님과 우리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시의회, 도의회 의원님들께도 충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리에는 또 우리 3개 군을 대표해서 또 우리 손식 특전사령관님을 비롯한 또 연령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천시는 우리 전통산업과 미래산업, 첨단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도로복합도시면서 또 그리고 민과 군이 가장 잘 조화롭게 함께하면서 이천시의 발전을 견인해가는 정말 대한민국에서도 보기 드문 도시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강군, 특전사, 그리고 항공사령부, 그리고 또 7군단. 7군단은 북진 선봉부대라고 합니다. 국군으로서는 기동부대입니다. 바로 우리 유사시에는 정말 어떠한 적도 제압하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보를 책임지는 우리 3개 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천시에는 이천 후보군이 있습니다. 우리 동작동 국립묘지 그리고 대전 국립묘지도 있지만 제3 국립묘지로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순직하신 또 살아하신 우리 호국영령들이 우리 정말 오랜 세월 또 계속 묻혀 계실 그 우리 숭고한 보장이 바로 이천 후보군입니다. 지금 이제 10만기, 5만기가 이미 일찍 만장이 돼서 현재 5만기를 또 추가로 확장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이천 후보군을 이제는 종합 테마파크로 이제 조성되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우리 이천시가 그동안에 교통 좋은 도시로 알려져 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더 고품격의 교통 편한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기존의 영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뿐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가 제가 또 의정 활동을 하면서 개통이 됐습니다. 그동안 6개의 IC를 자동차 전용도로를 복합점 위에 3개, 또 복합점 밑에 3개가 개통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끊어졌던 자동차 전용도로 609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105, 6-109, 209로 나뉘어서 현재 착공이 돼서 한참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남북측이 하나 생기고 또 여러분 동서측이 새로 생겨난 거 아십니까? 지금 제2애각순환고속도로라고 해서 이천 우리 오산선이 이미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장동과 동쪽아이시를 통해서 이제 서쪽으로 시간을 쉽게 단축하면서 다닐 수가 있고 현재 이천 양평선이 한참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천 양평선이 건설이 되고 나면 신분 우리 고개 너머에 바로 신촌 IC를 통해서 이제는
동적으로도 쉽게 얻을 수 있는 바로 이천시의 동서관 도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천시에는 정자방의 도로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남 장원 609에 앞으로 추가로 완공이 되면 다섯 개의 또 IC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동고속도로에 두 개의 IC가 만들어지는 거 아십니까? 지금 바로 대월 바로 하이패스 후문 쪽으로 스마트 하이패스 IC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정 IC를 통해서 자동차 전용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또 수정 IC를 통해서 영동고속도로 들어가는 그야말로 두 개의 새로운 IC를 만들어진다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로망으로는 국가 고속도로망이 최고의 망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께서 우려했던 국지도 이천에서 홍천 가는 도로 이미 사업이 확정이 됐고 올해 시설계획까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처음 초입 부분은 지금 또 올해 곧 착공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이천 로마 설성으로 가는 도로도 역시 이미 사업이 이제 다 확정이 되고 이제는 보상도 올해 마무리되고 그리고 일부만 올해 벌써 착공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도로망 좋아지는데 더 우리에게 또 새로운 희망이 또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전철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2017년 여러분 우리 전철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바로 전철이 이제는 성남연수선으로 1만 철도가 열려있지만 이제 새로이 고속전철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부발에서 지금 충주까지 일부 개통되어 있지만 아직은 불안전합니다. 이제 수서광주선 19.2km 지금 신선 고속철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완공이 되면 수서에서 광주까지 20분 대 이제 고속전철 시대가 열립니다. 장원에서 이제 수서까지 30분 대 고속전철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바로 그 고속철도가 완공이 되면 이제는 장차로 이제는 충주까지 뚫렸던 것이 내후년이면 문경까지 그리고 또 몇 년 후면 거제까지 남해까지 이천에서 바로 고속철도로 남해까지 가는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멎어 있는 여주 권주선이 또 건설 또 착공이 곧 됩니다. 그게 완공이 되면 바로 또 그리고 또 판교에서 또 시흥까지 그 선이 또 확정이 돼서 지금 건설 곧 이제 착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천에는 경남선 그리고 내륙선 바로 고속철도가 십자망을 형성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부산 해운대에서 원주를 거쳐서 청량리로 가던 중앙선이 이제는 원주에서 이천을 거쳐서 수천으로 가는 중앙선까지 기울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철도 요충지가 됩니다. 그것도 고속철도로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이천이야말로 도로망의 정자망 또 철도망의 그야말로 십자망의 또 중앙선까지 기울치는 대한민국 최고의 요충지가 될 것입니다. 예, 거기에다 여러분 광역버스가 이미 두 개 노선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강남역으로 가는 우리 광역버스 그리고 잠실역으로는 광역버스가 지금 수시로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국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이천지역에 필요한 교통시설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의료협구를 위해서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천 의료원을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미 종합병원법으로 병상수를 늘렸고 그 의료장비, 의료인력도 우수한 분들을 또 첨단장비로 많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부권의 엘리아병원의 응급의료센터까지 같이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여건을 앞으로도 더욱더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이천시의 안전을 위해서 또 많은 또 파출소 신축도 많이 우리 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 학교에 아마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이제 거의 없을 겁니다. 또 학교의 운동장, 또 학교의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시장님과 또 시도인들과 합쳐서 우리 이천시가 교육하기 좋은 도시, 또 우리가 안전한 도시, 또 쾌적한 도시를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마지막! 예,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예,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길게 했죠? 예, 여러분들 오늘 우리 멋처럼 한자리에 모이셨으니까 서로 축하 인사도 나누시면서 멋진 또 시민의 날 마무리하시면서 앞으로 오늘 한해 이제 더욱더 보람차고 알찬 교실을 우리
거두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드리면서 저의 인사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존경하는 2000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홍성마을을 맞아 오늘 우리 시민 한분 모두가 주인인 2000시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수상을 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깊은 날을 계기 위에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들, 추석의 긴 연휴가 끝나고 어느덧 올해도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자리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큰 지역 사랑과 관심이 있기에 이천은 성장을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곧 이천의 행복이고 여러분의 미소가 곧 이천의 웃음이며 여러분의 미래가 곧 이천의 미래입니다. 농업인들은 땀과 노력, 자영업인들은 활기찬 영업 현장에서 24시간 모이고 모여 우리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역시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더 높은 꿈과 이상을 위해 질주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에도 힘 쏟겠습니다. 저출산 극복과 보육은 국가적 핵심 현안이자 지역의 현안이기도 합니다. 다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예산은 갈수록 늘지만 안타까운 사연은 더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000시민입니다. 행복의 출발은 가정이겠지만 행복의 완성은 지역사회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합칠 때 행복의 크기는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2000시민의 자긍심과 자신감으로 더 행복한 2000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5회 대한민국 의정박람회에서 예년과 다르게 우리 2000시의회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로 인해 금상 수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천의 멋진 미래와 번영을 한 목소리로 응원해 주시는 도지사님 그리고 자매 부장님의 축하 영상을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제28회 2000시민의 날을 우리 1400만 경기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유난히 심했던 폭염, 폭우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김경희 시장님과 관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이천을 비롯해서 화성, 오산, 용인을 아우르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K-칩스법 제정을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입법 지원이 가속화되면 이천을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하나로 힘을 모아주시면 더욱더 이천시가 발전할 것이고 저희 경기도가 힘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제28회 2000시민의 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A mí me lo hicieron decir the mayor of Limoges. On behalf of the city of Limoges,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our sister city, Incheon, on its 28th Incheon Citizen Days. Over the past 28 years, Incheon has achieved remarkable growth. Incheon is a small but mighty city that has developed into a city with strong economic and a cultural power. Thanks to the efforts of Mayor Kim Kyung-hee and past mayors, Incheon has become a city where everyone wants to live, work, and visit. I would like to visit beautiful Incheon as soon as possible and deepen the friendship between the two cities. Until then, I wish the citizens of Incheon good health and prosperity. 감사합니다. 尊敬的京津冀市长、利川市民朋友们，大家好，我是景德镇市人民政府的市长胡雪梅，在这第28届利川市民日这一美好的日子里。 非常高兴以视频的方式与各位新老朋友们见面，在此，我谨代表景德镇市人民政府向利川市民致以最诚挚的问候和衷心的祝福，对关心和支持景德镇发展的利川各界朋友们表示衷心的感谢。最后， 预祝第28届利川市民之日取得圆满成功，真诚地祝福利川广大市民朋友们身体健康、家庭幸福、生活美好。谢谢大家。金基昌市長、そして伊調市民の皆様、안녕하세요。私は甲賀市長の岩永弘樹です。甲賀市の発展のために 日頃からお力添えをいただいておりますこと、伊調市民の皆様に心から感謝を申し上げます。甲賀市と伊調市は2005年に姉妹提携を結び、経済や文化、芸術分野などで交流を深めてきました。とりわけ活発な陶磁文化の交流を通して両国の友好協力増進に大きく寄与をしてきたと思います。 これからも相互協力のもとに両都市の交流が一層深まることを心から願っています。 第28回 이촌시민の日をお祝いいたします。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김경희 이천시장님을 비롯한 이천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삼척시장 박상수입니다. 새로운 이천 함께 여는 미래 제28회 이천 시민의 날을 맞아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삼척시는 이천시와 2004년 8월 17일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교류를 진행해오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 도시의 활발한 교류를 기대하며 이천시의 발전을 항상 응원합니다. 또한 이천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28회 이천시민의 날을 축하드리며 즐겁고 유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초구청장 전성수입니다. 제28회 이천 시민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이끌고 계시는 김경희 이천시장님과 24만 이천 시민 모두 화합하고 기쁨을 나누는 뜻깊은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초구도 이천시의 새롭고 힘찬 미래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천시 화이팅! 양정여고에 다니고 있는 이가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천시가 쌀과 도자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축제 콘텐츠로도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첨단 산업 도시일 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힌다는 점을 지금까지 잘 몰랐어요. AI 기술을 도입한 지능형 CCTV 시스템을 운영해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손꼽힌다는 점도 대단한 것 같아요. 외부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보면 특히 서울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저도 이천시가 얼마나 멋진 도시인지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 너 어디 살아? 라고 묻는다면 나 이천시 살아!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천시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기대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증포동에 거주하는 새아이의 엄마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엄마의 시선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이천시에서 소아청소년 야간 진료를 시작해 주셔서 어린아이를 둔 엄마로서 매우 안심이 되고 좋았어요. 그리고 또 언제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24시간 아이 돌봄센터도 설치된다고 하니 아이 키우기에 더욱 좋아질 것 같아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더 많이 펼쳐주세요. 이천시 화이팅! 안녕하세요. 반도체 장비용 핵심 부품 제조업체인 DS테크노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선효라고 합니다. 이천시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반도체 사업 및 반도체 R&D 기지가 밀집된 최첨단 산업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첨단 산업과 기술이 밀접된 도시로서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로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미래 이천의 주요 성장 동력인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천시 앞으로도 화이팅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포동에 살고 있는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우리 시에서도 도심에서 생활하는 인구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상생활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집에서 나와서 초록색 정원을 즐기고 걸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도심에서 큰 정원이 있는 곳은 외국에나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천시에서도 도시 숲과 그린 공원과 가로수길을 만든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시민들이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초록색, 녹색 도시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저는 이천에 거주하고 있는 윤순민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뭐 따로 있겠어요? 이 나이가 되면 아프지 않고 함께할 누군가가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종합병원 같은 의료시설이 가장 필요하고 다양한 혜택도 많았으면 좋겠고요. 저희 세대를 위한 정책이 많아진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천시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저는 장원읍에 거주하고 있는 최문규입니다. 28번째 이천 시민의 날을 축하합니다.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 맞춤형 정책에 발맞추어 이천 시민이 새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천시는 남부권을 포함한 전체 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천시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멋진 도시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가면에서 태어나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오광석입니다. 농업은 지역 경제의 뿌리이면서 미래의 유망한 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천이 농업인으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영농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농촌이 고령화, 기후변화 문제 등이 앞으로의 해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좋은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